아니 얘는 왜 자꾸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가지? 어머. 어머니 저 왔어요. 언니 나왔어. 은하야? 방에 들어가 있어. 여긴 왜 왔어?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나? 어머니 아직 화나셨어요? 선희 언니 가게에서는 서로 실수한 거니까. 니 년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? 저한테 지금 년이라고 어머님 말씀이 심하세요. 심해? 이게 심해? 어머니 수경이 모르는데. 모르긴 뭘 몰라. 어? 지 남편이 한 짓을 마누라가 왜 몰라. 다 한 통 속이지. 어? 상준이 돈 훔쳐다가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잖아. 어? 인연이 네가 누릴 호사 다 누리고 살았어. 어? 그러고도 몰라? 모르는 게 더 흉측하다 이년아. 무슨 말씀하세요? 누가 상준 오빠 재산을 다 훔쳤다고? 됐어 그놈! 응? 그것뿐이면 말도 안 해. 상준 오빠 죽던 날 어떻게 그런 짓을 해? 난 암만 생각해도 상준 오빠 죽은 거 태수 오빠 때문이지 싶어. 어머! 아빠 돌아가신 날이었어요? 뭐 어때요? 그럼 언제까지 우리만 알고 있을 거예요? 수경아, 너 그만 가. 그만 가자. 그러니까 우리 태수 씨가 상준 오빠 죽던 날 이 집 재산을 다 훔쳤다. 지금 그 말인 거죠? 증거 있어요? 증거? 그게 사실이면 고발하고 재판이라도 걸어야지. 왜 이러고도 계세요? 수경아, 너 그런 말할 처지 아니야. 내 처지가 뭐? 이건 믿을만해야 믿지. 누가 누구 돈을 훔쳐? 아니 지금 상준 오빠가 회사 운영 못해서 부도난 걸 왜 우리 태수 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? 수경아! 상준 오빠 수족 노릇하면서 기름밥 먹어가면서 밤잠 못 자가면서 일한 사람이 누군데요? 개발에 미친 상준 오빠 대신 태우 산업 건사한 사람이 누군데?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. 우리가 증거도 없이 이러는 것 같아? 아 그럼 다음엔 우리 법원에서 보면 되겠네요. 그 증거란 거 그때 구경하죠.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. 이제 별 일도 없겠네요. 아유, 세상. 사모님. 회사로 가요. 네.